너희들 그거 알고 있었어? 뭘? 어머니가 대사증후군이래. 응? 진짜? 어머니가? 응. 근데 그게 뭔데?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럼 니 아나. 야 당연하지. 고혈압, 고혈당, 복부 비만, 고증성 지방, 낮은 콜레스테롤. 이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만 해당돼도 대사증후군이야. 나도 알았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카로라, 닌 어머니가 대사증후군인 거 왜 알아? 아 그거? 보건쌤이 알려줬어. 학교 보건쌤이? 응. 확정된 거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상담 받으러 왔나 봐. 개인의 의료 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는 거, 그거 의료법 위반인데? 뭐가 의료법 위반이야? 아니요. 아 그게 야 뭐긴 뭐야. 야 너 대사증후군이야? 아 나 말고 우리 삼촌. 아 삼촌? 야 삼촌이었네. 삼촌이었어. 근데 그거 누가 너네한테 말해줬어? 아 그 누구더라? 아 맞다 야 나 수업 있어가지고 좀 가봐야겠어. 어 맞다 같이 가야지. 대사증후군은 무엇일까요? 이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복부 비만, 그리고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그리고 저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병의 발생이 또 증가할 수 있고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하나씩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경우 이러한 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의 총합이라는 개념으로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질병으로 가지 않는 이상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또 증가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치료는 비만일 경우 이 체중 관리가 기본이 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과 마찬가지로 식사와 운동, 음주 및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각각의 요소별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현재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단 검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부 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 지방혈증, 저HDL 콜레스테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치료는 비만일 경우 체중 관리가 기본이 되지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과 마찬가지로 식사와 운동, 음주 및 흡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